네, 이번 주 마지막 장이네요. 다음 주면 벌써 8월이 시작하는데요. 금요일 장, 이 참가자들의 포트폴리오 현황 지금 바로 확인합니다. 유한타증권 부천지점의 박현상 차장, 엘벨인베스먼트 김근호 연구원의 순위부터 보죠. 두 분의 수익률을 보니 여전히 어려운 시장이구나 계속 실감하게 되는데요. 1위는 누적 수익률 -9%대 박현상 차장이고요. 2위는 김근호 연구원입니다. 오늘도 영토 변함은 없고요. 박현상 차장이 56개, 김근호 연구원 4개 보유 중입니다. 1위 박현상 차장의 포트입니다. 그래도 어제보다 손실을 줄였지만 여전히 두 종목 파란불 켠 상황이고요. 김근호 연구원의 포트에서는 JW홀딩스와 현대로템은 파란불 켜고 있지만 크리넨사이언스가 5%대 상승 중입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부천지점의 박현상 차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포트가 조금 아쉽습니다. 지난주에 네. 편입하셨던 이 아비코전자가 8%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일단 편입한 시점이 조금 아쉬웠던 하루고요. 일단은 아비코전자에 대한 업황 자체는 여전히 매우 강력하게 살아있습니다. 아시다시피 MLCC 쇼티지에 따른 인덕터에 대한 쇼티지 역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 실적 역시도 어떻게 보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라든지 3분기까지 우리가 앞서고 있는 시점에서는 지금 시점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시장 탓을 웬만하면 잘 하는 편은 아닌데 최근 시장이 너무나 강력하게 빠졌기 때문에 좀 아쉬웠던 하루고요. 지금 오늘 1%대 정도 코스닥이 상승하고 있으니까는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정화되는 다음에는 일단 바로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장비주들 위주로 좀 올라오는 시장이라서 약간 소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원위치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1,400원 오늘 한 2.4% 정도밖에 오르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역시도 충분히 추매 가능하고 그 포트에 신규 편입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홀드 의견을 같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비즈니스온도 한번 볼게요.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온도 역시나 올라줄 수 있을까요? 일단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코스닥이 1% 정도 상승을 하더라도 일단 좀 장비 반도체 장비주들 위주로만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종목들에서는 좀 약간 소외감이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뭐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미리 엄청나게 많이 빠졌던 상황이라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비즈니스온 같은 경우는 지금 60일선 근처에서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0일선만 깨지만 않는다면은 일단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MI 관련해서 성장성 역시 시장에서 여전히 계속 회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 수급만 강력하게 들어오게 된다면 20일선을 강력하게 뚫어서 25,000원대까지 충분히 안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더 홀드하시면서 시장 안정화를 좀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역시나 시장이 올라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유한타증권 부천지점의 박현상 차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오늘 시장에 지금 2거래일째 외국인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흐름 그대로 가면서 시장이 반등해 우리 포트폴리오 수익률 역시 올라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해진쟁 신세계 다음 주 이 시간도 채널 고정!